안녕하세요. 11월 15일 수요일 날씨터치 큐 시작하겠습니다.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코끝이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좀 추워졌는데요.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인 내일 날씨 어떻게 될지 일기도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상 일기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5일 수요일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이 대체로 맑았습니다. 단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풍이 상대적으로 온화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구름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구름이 서쪽 지역으로 유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제 16일로 지나가면은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일인 내일은 서해상에서 역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네, 대기 상층 일기도 보시면요. 지상으로부터 약 5km 상공의 예상 일기도인데요. 이 빨간 선이 온도선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고요. 우리나라가 영하 24도선이 이게 지금 24도선인데요. 24도선이 이제 남해안 인근까지 내려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15일에서 16일 넘어가는 선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차가운 공기가 머물러 있는 가운데 내일 아침이면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복사 냉각에 의해서 아침 기온이 뚝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아침 수능 시험 보러 가는 길이 매우 춥겠습니다. 옷차림 단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간을 흐름을 보면은 점점 이 영하 24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기 상층의 차가운 공기가 이제 북쪽으로 좀 물러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다시 지상 일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16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다가 시간이 흐르는 대로 다시 보시면 점차 이렇게 기압골 L이라고 써 있는 곳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기압골이 유입이 되면서 저기압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기압골이 형성이 되면서 그동안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다가 이제 온화한 남서풍의 계열의 바람이 불어들면서 서울과 경기도에 뭐 비나 눈이 시작돼서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이제 확대가 되겠는데요. 이제 바람의 예상장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바람의 방향, 자, 이쪽으로 지금 이제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바람의 방향이 계속 북서풍의 계열인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갈수록 이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바람의 방향이 남서풍의 계열로 바뀌어서 유입이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온화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기온도 오르겠습니다. 때문에 16일과 17일 기온이 조금 들쑥날쑥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급변하는 기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능 시험 날인 만큼 날씨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침에 시험 보러 갈 때 좀 많이 춥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옷차림 단단히 하시고요. 대신 시험장 안에는 난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옷을 너무 두껍게 입으면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셔서 시험 보는 중간에 체온 조절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터치 큐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